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꼬꼬마 크리에이터 웅쇼입니다. 반가워요. 누아르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선미가 5개월 만에 신곡 날라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신곡 날라리는 선미가 지난 3월부터 멕시코와 북미 투어를 하던 중에 영감을 받아서 직접 작업한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항상 독특한 자신만의 컨셉을 보여주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선미가 이번에 또 어떤 노래와 컨셉으로 돌아왔을지 정말 정말 궁금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웅쇼니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훔쳐가서 도용하고 나쁜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SNS 계정은 바로 이 인스타그램 계정 단한 가지뿐입니다. 가짜에게 속아 피해를 보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웅쇼니와 함께 카리스마 넘치는 선미의 신곡 날라리 뮤직비디오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출발. 그럼 뮤직비디오 스타트. 와우. 레이! 야, 역시, 역시. 이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멜로디에 또 태평소 소리가 더해져서
한국적인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태평소라는 한국의 전통 악기를 날라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역시 컨셉 장인 선미답습니다. 여름의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선미 노래 들으시면서 8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웅쇼니는 다음 영상과 함께 돌아올게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